자, 이번에 저희 팀에서 새로 만든 사업 아이템은 바로 이것. 하나, 둘, 셋. 아, 정말 유치원 오기 너무 귀찮다니까. 하지만 오늘은 유치원 오는 게 조금은 기대되었다고. 왜냐면 오늘 내가 짝사랑하는 존재의 짱짱맨 이건 오빠한테도 도시락을 쌌기 때문이지. 어, 빨리 이건 오빠한테 이거 주고 같이 먹자 해야지. 어? 어머 어머 오빠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어. 오빠 어쩜 저렇게 잘생겼을까? 나랑 사귀어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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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자가 너무 많아. 이러다간 이건 오빠를 뺏기겠어. 빨리 가서 이건 오빠한테 가서 이 도시락을 주고 같이 점심 먹자고 해야겠어. 오빠, 오빠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너무 멋있어요. 오, 오빠한테 도시락이 전해줘야 돼. 비커라 이것들아. 아이 뭐야 이 못생긴 호박 같은 게. 어디 우리 오빠를 넘봐. 그리 비켜. 맞아 맞아. 뭐? 못생긴 호박? 그래 이 빠져 이 못나나. 응? 맞아 어디? 맞아. 어디 못생긴 주제에 이건 오빠를 넘봐. 맞아 맞아. 두양거 젠장, 저 녀석들 힘이 너무 센데? 1대1이면 해볼만 하겠지만 3대1은 힘들겠어.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가? 아니야, 나가서 작전을 세워보자. 어머, 오빠 너무 잘생겼어. 오빠 진짜 하늘에서 내려왔어? 잘생긴 거 봐. 하늘에서 도끼가 내려와 하는 말. 아 얘들아 근데 너희들 왜 머리카락이 다 똑같니? 복사 붙여넣기 했니? 사실 오빠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 셋이 같이 미용실 갔어. 맞아 맞아 이거 최신 트렌드거든. 맞아 맞아, 맞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여자애들을 제치고 이건 오빠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어? 뭐야? 화장실에 웬 노트가 있지? 이게 뭐야? 통노트? 이 노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어느 때건 누구이건 똥을 지리게 된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똥을 싸게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노트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 쫓는 셈 치고 한번 써보지 뭐. 누굴 써보지? 그래 우리 악바리 써보자. 잉여맨.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빠는 여기 없으니까 진짜인지를 모르겠네. 뭐 어때? 어차피 이런 게 진짜일 리도 없고. 아, 그러고 보니 지금 2시잖아? 벌써 집에 갈 시간이네? 집에 가야지. 근데 이 노트는 어떡하지? 노트를 여기 버리는 건 나쁜 짓이니까 일단 내가 가지고 가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들을 떼어낼 방법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지. 나 모르겠다. 집에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다녀왔습니다. 뭐야? 아빠 이 시간에 왜 집에 있어? 요리 왔어? 아유.
여보, 아이 그럴 수도 있죠. 그만 울어요. 아이 원래 나이 먹으면은 그렇게 똥꼬의 힘이 관략근이 그렇게 약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 뚝뚝. 아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여류야, 그러니까 니네 아빠가 드디어 오늘 잉여 상사의 큰 전망이 걸린 발표 날이로구만. 아유 잘할 수 있을까? S그룹 회장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말이야.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 인대리, 오늘 정말 중요한 PPT 발표니까 실수 없게 하게나.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린 일이야. 아유 그럼요. 인대리님 믿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 아유 제가 이것만 어제 밤새워서 연습을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 그래 그래. 이번 것만 잘 되면 대리에서 승진시켜 줄 테니까 아주 잘 부탁한다네. 아 그리고 2시쯤에 회장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보자. 마침 1시 55분이군. 금방 오시겠어. 다들 준비하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건 기회야. 내가 대리에서 승진할 기회. 이것만 잘하면은 승승장구하는 거라구. 어흠, 어흠, 어흠. 오. 어흠, 영. 회장님이 오셨잖아. 그래.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고. 어디 한번 PPT를 한번 봐볼까? 아유, 네 알겠습니다. 지금 1시 59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 팀에서 새로 만든 사업 아이템은 바로 이것. 이것 이것입니다. 냄새. 아이 인간이 전부하는 겐가? 회사에서 똥을 지는 거야? 이게 아닌데. 자네가 보여줄게. 이 자네의 똥이었어. 먹어볼까? 더 이상 볼 것도 없구매. 잉대리, 아이 더러운 것 빨리 치워. 냄새. 잉대리, 심할 썼을 준비하게. 아 회장님, 회장님 보여드릴 게 저게 아닙니다. 잉대리님 때문에 당황했어요. 집에 가서 바지나 갈아입고 오세요. 내가 갑자기. 왜 갑자기 응아가 나온 거지? 집에 가야겠다. 난 똥쟁이야. 아휴, 이렇게 된 거란다. 그랬구나. 잠깐. 아빠 발표 시간이 언제였다고? 2시야. 내가 똥 싼 시간이 2시. 내가 똥쟁이가 된 시간이 2시. 진정해. 아, 그렇게 가져가야만 했냐? 2시? 내가 노트로 아빠 이름을 적었을 때잖아. 그렇구나. 알았어. 아빠 화이팅. 여보 내 바지를 봐. 지도를 더러워. 저리 치워. 지도를 그렸다고. 더러우지 마. 이 노트는 진짜였어. 좋아, 이제 이건 오빠한테 달라붙는 그 여자애들을 다 치워버릴 수 있어. 아니 게임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아이 정말. 뭐야?
어디 한번 오빠도 자는 게 몰라지. 시끄러워 죽겠네. 갑자기 요동치는 대장. 이거는 급동이 싫어. 내일이 기대되는군.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어머 오빠 오늘도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맞아 맞아. 이 노트만 있으면. 너무 잘생겼어요. 맞아 맞아, 너무 잘생겼어. 맞아 맞아. 이미 반했어 오빠. 조용히 해봐. 오빠 사실 오늘 오빠를 위해 제가 고백을 고백을 잠깐만. 배가 갑자기 배가 설마? 너? 아니! 세상에 똥을 줄여버렸잖아! 아! 냄새! 냄새 냄새. 이건 오빠 아니에요! 저리 비켜 똥쟁아! 오빠, 사실 제가 더 이쁘죠? 우리 새 쌍둥이, 아니 새 쌍둥이 같겠지만 제가 제일 이쁘죠? 오, 오빠! 시원하다. 오빠! 너! 아니야! 이럴 일 없다고 오빠! 아니에요! 내 똥이 아닐 거라고! 이 저리가! 이 녀석아! 너 같은 똥쟁이는 우리 오빠를 만날 자격이 없어. 나 정도 이쁘고 글래머스하고 어? 이렇게 딱 머리를 가려줘야 얼마나 예쁘다고. 그러면 이번엔 내 차례야. 오빠! 전 있잖아요! 오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오빠를 오빠 아유 더러워라 이 자식들이 화장실이랑 교실이랑 구분을 못하는 거야? 아유 다 저리가! 아유 더러워! 오빠 우리 똥까지 사랑해줘야지. 오빠 내 똥이 제일 건강해. 냄새 안 나. 아유, 교실에서 그렇게 더럽게 똥을 싸다니. 아유, 더러워서 내가 여기 있는데. 아유, 더러워. 오빠, 저랑 같이 도시락 드실래요? 제가 직접 싸왔는데. 아유,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있었구나. 이렇게 귀여운 호박은 내가 처음 보네. 야, 제가 왜 여기에 굴러 떨어진 거야? 아이, 내가 떨어져야지. 아이, 더러워라. 내가 못생겼다는 이야기잖아. 너도 똥쟁이나 되라. 이건... 안 돼! 안 돼! 나도 똥쟁이가 됐잖아! 안 돼!